안녕하세요, 우장입니다. 몇 주 전에 출장이 있어서 뉴욕을 다녀왔습니다. 6년 만에 다시 가보는 뉴욕인데요. 거기 구글 오피스도 멋지다고 하니 들려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Let's go! 오래간만에 가는 뉴욕이라서 그런지 조금 기대되고 설레이더라고요. 사실 뉴욕은 예전에 왔을 때 좀 봐서 그런지 도시 구경보다 오피스 구경이 더 재밌을 것 같았어요. 저녁 비행기고 아침 일찍부터 미팅이 있어서 호텔 체크인하고 바로 쉬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구글 사인을 로비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뉴욕에도 구글 오피스가 몇 군데 있는데요. 8가에 있는 오피스에서 스케줄이 있어서 여기서 첫날을 시작했습니다. 맛있다고 소문난 뉴욕 오피스의 아침을 먹고 시간 날 때마다 오피스 돌아다니면서 소개시켜 드릴게요. 8층에서 10층으로 이어지는 계단에는 안드로이드 피겨들과 오픈 스페이스가 있었고 구글러들이 편안하게 앉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자리들도 많았습니다. 구글 마운틴 뷰엔 구글 바이크가 있다고 하면 뉴욕 오피스엔 스쿠터가 있는데요. 건물이 긴 편이라 사람들이 스쿠터를 이용해서 미팅을 간다고 하네요. 창가 쪽엔 직원들이 쉬거나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고요. 통로들도 식물과 각종 인테리어 소품들로 이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또 재미있는 층 중 하나가 게임룸이 있는 층인데요. 층 입구에서부터 팩맨을 볼 수 있고 바닥에 팩맨이 먹는 점들을 꾸며 놓은 게 재미있었습니다. 잠시 짬내서 탁구 치고 가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결국 못 쳤습니다. 탁구대 뒤편엔 각종 비디오 게임 콘솔들도 엄청 많이 있더라고요. 이 건물엔 아침에 들렸던 식당 말고 또 하나 있는데요. 멕시칸, 샐러드, 여러 시즈널 음식들을 제공하고 있었고 요리 수업하는 공간도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일 멋졌던 건 뉴욕 다운타운 스카이라인을 시원하게 담을 수 있었던 패디오였습니다. 날씨가 따뜻한 날에 여기서 점심 먹으면 정말 좋을 것 같았어요. 다음 보여드릴 곳은 첼시 마켓에 있는 오피스인데요. 작년에 구글이 2조 넘는 가격의 건물을 사면서 이슈가 되었던 곳입니다. 1층엔 각종 샵들과 식당들이 자리 잡고 있는데요. 약간 동굴 같은 느낌의 옛날 공장 벽들을 허문 흔적들을 찾아볼 수 있었고요. 랍스터 맛집도 있다고 하니 한번 가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는 첼시 건물 구글 로비입니다. 옛날 건물의 느낌과 모던함을 잘 어울리게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다른 오피스들처럼 중간중간에 앉아서 콜라보레이션 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들을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어떤 미니 키친에는 많은 종류의 티가 있었고 벽에 알록달록한 컵들도 붙여 놓은 게 인상적이었습니다. 여기도 다른 구글 오피스처럼 재미있고 세련된 스타일의 인테리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출장 마지막 날 공항 가기 전에 잠깐 시간이 남아서 뉴욕 시내도 구경하고 왔는데요. 그 영상도 곧 올리겠습니다. 이 영상 괜찮으셨다면 라이크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See ya!